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요즘 슬리퍼 쪼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뉴발란스 토앤토 플립플랍 리뷰앤코디. 요즘 유튜버분들이 이거 광고 많이 하시죠? 근데 저한테는 광고가 안 들어와서 저는 내돈내산 했습니다. 뉴발란스 연락 주세요. 띵. 일단 저는 아이보리 컬러로 구입을 했는데 제 사이즈 아이보리 컬러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갱답게 크림에서 리셀로 구입을 했는데요. 원래 정가는 44,000원인데 저는 웃돈 주고 5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왜 리셀로까지 구입을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냥 예뻐서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요즘 이런 동글동글한 요런 쉐입의 슬리퍼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이 작년에도 인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인기가 식을 줄 알았는데 이번 연도에도 여전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버렸습니다. 이거는 뉴발란스랑 토앤토 브랜드가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뉴발란스는 많이 아실 테지만 토앤토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자면, 출발점인 토와 발끝의 토의 합성어로 발끝에서 시작되는 건강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슈즈 브랜드예요. 토앤토 쪼리 하면 이 노란색 택이 되게 포인트인데 정말 귀엽죠. 참고로 이 택을 추가하려면 7,000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프리즘웍스, 뉴발란스, 시스템, 타월로지스트, 로우로우, 제이청 등 많은 브랜드랑도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 이 뉴발란스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발바닥에 뉴발란스랑 토앤토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이어서 남성분, 여성분 할 것 없이 데일리로 활용도 높게 신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처음 딱 받아보자마자 굉장히 가벼워서 되게 좋았고 쿠셔닝이 너무 그렇게 막 푹신푹신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막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한 약간 퐁실퐁실한 그 정도의 그런 쿠셔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밖에서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해도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비 오는 날에도 잠깐 신고 나갔었는데 여기 이렇게 밑창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고무 재질이라서 그런지 좀 아스팔트 바닥? 약간 좀 그 미끌미끌한 그런 대리석 바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는 뭐 어차피 뭐 비 오면 어차피 뭐 다 미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데에서는 좀 미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이렇게 신었을 때 여기 이렇게 보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발을 싹싹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착용감이 괜찮았어요. 이거 사이즈는 235에서 240 사이즈인 S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정 사이즈가 23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었을 때 딱 넉넉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곡선이 올라와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게 신으면 여기 이렇게 막 걸리적걸리적거려서 작게 신는 것보다는 딱 정 사이즈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일단 여성분들한테는 이 아이보리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저는 원래 흰색 계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아이보리 컬러가 좀 때가 잘 타니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인생 뭐 있어. 그냥 예쁜 거 그냥 사는 거지 뭐. 보통 모든 코디에 잘 어울리는 무난한 블랙 컬러나 아니면 이 아이보리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블랙이랑 아이보리뿐만이 아니라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구입하실 분들은 다른 컬러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제가 이거 때 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지금 안 신어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제가 몇 번 이렇게 신었을 때 좀 더러워지고 그 화장실 가갖고 물로 이렇게 막 좀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제가 더 많이 신어봤었어야 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신어보지는 못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여기에 이렇게 막 발꼬랑 모양대로 이렇게 꺼내지겠죠?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더 신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뉴발란스 토앤토 플립플랍으로 한번 코디도 보여드릴게요. 슈아! Hey honeybee, you deserve all you desire. So fly away like butterfly to what you admire. Only you can hinder you from truly reaching triumph. I'm destined for greatness because I imagine that. My skin light, but baby, I am blacker than black. I got a mean code switch voice for work type black. I don't wanna wonder what could happen. So baby, take my hand.
이렇게 뉴발란스 토인토 플립플랍 리뷰 앤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아이보리 컬러를 샀으니까 이제 블랙 컬러를 사야 되는데 블랙 컬러는 뭘 살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좀 궁금한데? 아니면 이거 사봤는데 좀 괜찮다 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몰랐는데 여기 쪼리 옆에 뉴발란스 로고 새겨져 있다. 유로크롬 뉴발란스 로고가 새겨져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떼뚜 떼뚜뚜 떼뚜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